대표팀에서 있던 그런 뭐 짧으면 짧은 시간들이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홍민희 형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또 많이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걸 경기장에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저도 왜 따라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홍민희 형이 처음에 세러머니 멋 없다고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렇게 했는데 경기장에서 저 대신 하는 걸 보고 좀 하고 싶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세리머니는 뭐 제 가게 된다면 제가 뭐 잘할 수 있는 세리머니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뭐 흥민이 형한테도 허락 받았듯이 흥민이 형 세리머니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그냥 경기 끝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흥민이 형이 그래 수고 정말 많았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작년에는 정말 저는 100%로 못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기회가 없었고 올해는 작년과 같게 100%로 갈것 같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. 어떤 상황 속이든 간에 잘해야 되는 게 선수 몫이에요. 그건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축구 인생에 있어서 또 축구 선수로서 뭐한번또 많으면 뭐 와일드카드로 두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무대이긴 하지만 한 번도 나가기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세계 대회에 나가서 또 잘하면 어떠한 또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선수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무대인 것 같아요.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국민들도 그렇다시피 일본이라는 팀한테는 절대 져서는 안 되고요.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감독님이 원하는 걸 어필을 해야죠. 감독님이 인터뷰하실 때 체력, 희생정신 그런 것들을 또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